2018 코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성균관대학교와 명지대학교의 경기 성균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수원체육관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장용철, 오늘 도움 말씀에 김성민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양팀 첫 승을 아직 신고하지 못한 명지대와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성균관대학교가 만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성균관대학교와 명지대의 경기, 지난 경기 성균관대학교는 인하대, 명지대는 목포대에 패하고 오늘 두 팀이 패한 상태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균관대학교는 지난 경기에서 조금 아쉬운 경기를 했던 지난 경기에서 오늘 좀 네. 득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오늘 경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명지대 또한 지난 경기에서 서브 리시브의 불안함으로 경기에 패하고 말았던 명지대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기 시작 전에 양 팀의 선수들을 잠시 만나봤는데요. 먼저 네. 인터뷰 영상부터 함께하겠습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이원종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올 시즌 성균관대 기세가 매우 좋습니다. 지금 2승 1패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팀 분위기가 매우 좋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요새?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초반에 좋은 성적을 거두다 보니까 분위기도 좋고 더 많이 애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렇게 게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원종 선수가 지난 시즌 부상으로 좀 오래 공백기를 가졌잖아요. 네. 아무래도 올 시즌은 이렇게 경기를 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그 모습이 경기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올 시즌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다치는 바람에 휴학을 하는 바람에 일단 1년을 쉬었어요. 그래서 재활에 몰두하고 그 다음에 복귀했을 때 더 이상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또 동계 때 1년을 쉰 만큼 애들이랑 다 같이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기도 이만한 각오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각오와 팬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매 경기가 다 중요하다 보니까 이번 경기도 꼭 승점을 3점을 따내서 더 높은 순위권으로 올라가는 게 목표입니다. 네, 오늘 경기도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이원종 선수 만나봤습니다. 네, 명지대학교 이여송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가 아직까지 첫승 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를 임하는 각오가 아무래도 남다를 것 같은데 오늘 경기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목포대한테 져가지고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은 상태인데 그래서 감독님, 코치님도 되게 분위기 변화시킨다고 좀 졌는데도 몸 관리 많이 시켜주시고 해서 저희도 나름 운동 시간에 분위기 좀 밝게 하고 이번 성대 때 좀 열심히 해보려고 많이 공격이랑 수비 보완을 많이 해서 이번 시합을 좀 분위기 좀 좋게 좀 할 수 있도록 많이 연습했습니다. 네, 명지대학교 경기를 봤는데 공격력, 득점은 굉장히 많은 팀이지만 그에 비해서 수비력이 좀 아쉬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실점이 많은 부분, 오늘 경기에서는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인가요? 저희 팀이요? 네, 저희 팀이 캐치랑 수비가 좀 안 되는데 브로킹도 요즘 좀 안 되는 편이라서 그 부분에서 많이 연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기를 임하는 각오 남다를 것 같습니다. 승리 각오와 팬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저희 다 똘똘 뭉쳐서 열심히 해서 첫 승 좀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경기 꼭 첫 승 가질 수 있게 제가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의 이여송 선수 만나봤습니다. 네, 성균관대의 이원종 선수 그리고 명지대의 이여송 선수 함께 만나봤습니다. 네, 양 팀이 지금 경기에 임하는 각오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네. 확실히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상위권을 노리는 팀만큼 자신감이 엿보였고 명지대는 아직까지 첫 승을 신고하지 못해서 그런지 좀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계속 3승 중에
인하대학교한테 1패를 당한 상태고요. 지금 명지대학교는 아직 한 1승도 챙기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성균관대학교의 네. 라인업 먼저 살펴볼게요. 이원중, 센터의 김정현, 라이트 김준홍, 센터 박지현, 레프트 임성재, 레프트 강우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성균관대학교가 1학년 선수들이 주축이 되어서 경기를 치른다는 말씀을 코치진에서 하셨는데 오늘 1학년 선수들이 얼마큼 활동을 활약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지대학교의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센터의 조성현, 라이트 도건우, 레프트 이여송, 레프트 배성근, 센터 김동선, 세터 손준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김동선 선수 같은 경우는 2학년인데 2cm예요. 네. 그만큼 키가 큰 선수인데 오늘 브로킹에서 얼만큼 활약을 하는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는 것도 관전의 포인트라 볼 수 있습니다. 네, 명지대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기에 공격력, 득점은 굉장히 좋은 팀이지만 그에 비해서 실점도 아주 많은 팀이라 극과 극을 달리는 팀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오늘 경기에서는 이 수비력이 바로 경기의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경기를 보면은 명지대 같은 경우는 처음 스타트를 할 때 거의 비슷하게 점수가 같이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차고 올라가는 게 좀 부족하게 보이는 팀입니다. 네. 그것은 아직 조금 기본기나 구력이 좀 작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성균관대는 반면에 기존 선수들과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신입생들의 조화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신입생 임성진 선수와 강우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 지난 작년 2017 유스대회에서도 4강에 드는 주역을 했던 그런 선수들이기도 합니다. 예, 양 팀의 선수들이 오늘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코트에 모여 있습니다. 오늘 성균관대학교 홈에서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지대 아직 1승도 거두지 못한 상태에서 어웨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명지대가 좀 활력 있고 힘찬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1세트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네, 선수들이 포지션에 위치해 있고요. 지금 네, 오늘은 네. 성균관대학교 지난 경기 인하대 경기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보였던 그런 점들은 오늘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한번 보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양 팀 직전 경기에서 두 팀 모두 아쉬운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요. 네, 오늘 그렇습니다. 경기는 양 팀 모두 집중해서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명지대 또한 지난 경기 아직 한 경기도 이기지 못했지만 오늘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기대감으로 게임을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손준영 세터가 지금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1세트 손준영 세터의 서브로 시작이 됩니다. 리시브 살짝 불안했고요. 연타 디그 성공. 왼쪽으로 내줬습니다. 때려봅니다. 아, 들어갑니다. 네, 아주 강한 공격을 자신있게 때려줬습니다. 네, 이여송 선수가 오늘 첫 득점을 해냅니다. 명지대 선취 득점. 네, 그렇습니다. 4학년 193cm의 레프트 공격수인데요. 아주 예. 시원한 공격을 해주었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의 주인공 이여송 선수 바로 명지대의 주포죠. 네,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서브 이번에도 살짝 리시브 흔들렸는데요. 뒤쪽으로 내줬고 블로킹. 이여송 선수가 수비까지 성공해냅니다. 네, 이여송 선수의 브로킹으로 또 득점을 얻었는데 오늘 명지대가 브로킹이 잘 되는 날인가 싶습니다. 네, 명지대가 기세 좋게 시작을 가져갑니다. 2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명지대. 손준영 세트의 세 번째 서브 목적타 서브 들어갔고요. 왼쪽으로 내줍니다. 대각 공격. 아, 좋아요. 디그 해냈어요. 왼쪽에서 직선타 살려냅니다. 2단 공격 다시 한번 어택커버 됐고요. 수위에서 때려봅니다. 아, 멋진 디그입니다. 디그로 살려냈어요. 연타 랠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왼쪽에서 대각 라인 안쪽에 들어옵니다. 아, 좋아요. 지금 성균관대학교 세타 이원중 선수의 예. 세터가 굉장히 빠르게 갔던 그런 이번 공격이었습니다. 네, 이원중 선수가 내줬고 마무리를 김준홍 선수가 해줬습니다. 네.
않고 1대2 이원중 세터의 서브. 목적타 서브 들어갔고 흔들렸어요. 왼쪽에서 대각 라인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영지대의 공격 범실. 네, 그렇군요. 지금 자신에게 때렸는데 예. 아웃이 나가서 좀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자신감 있는 공격, 다음 공격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소 흐름이 내줄 수 있었던 상황을 주장 이원중 선수가 성균관대 쪽으로 다시 돌려놓습니다. 스코어는 2대2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이원중의 두 번째 서브. 백토스 이후에 때려봅니다. 이번엔 네. 라인 안쪽입니다. 네, 좋아요. 저렇게 자신 있는 공격 계속해서 코트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 공격을 해줘야 됩니다. 역시 명지대는 오늘 이여송, 도건우, 쌍포의 활약이 돋보일 텐데요. 네. 이것을 성균관대가 어떻게 막아내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무섭게 공격을 하는 것이 팀에서 좀 하기 힘들 말리면 힘들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성균관대가 이동 공격을 성공시켰습니다. 14번 강우석 선수인데요. 그렇죠. 1학년 강우석 선수의 공격이 아주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공격을 성공시켰던 강우석 선수의 서브입니다. 스포 3대3. 백토스. 그리고 왼쪽에서 대각 블로킹 성공. 네, 도건우 선수가 라이트에서 강하게 때렸는데 예. 1학년인 임성진 선수 블로킹에 맞았네요. 네, 임성진 선수의 블로킹에 맞긴 명지대. 이제 성균관대가 역전을 시켰습니다. 스코어 4대3. 강우석의 두 번째 서브. 이번에는 네트를 넘어가지 못했네요. 서브 범실이 나옵니다. 목조타로 서브를 넣은 것 같은데 네, 네트에 걸렸습니다. 네, 스코어는 다시 원점. 양팀 시작부터 아주 치열하게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17번 김동선 선수의 서브입니다. 리시브 살짝 불안했지만 왼쪽으로 내줬습니다. 직선 공격. 네, 잘 때렸어요. 터치아웃입니다. 네, 임성진 선수 레프트에서 1학년답지 않게 예. 아주 크로스와 스트레이트를 번갈아 가면서 잘 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성균관대 감독이 직접 1학년들의 약진이 돋보인다고 얘기해 주었는데요. 오늘 경기 초반에도 이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백토스, 그리고 이번에 오른쪽에서 밀어넣기 어택커버 됐고요. 살짝 겹쳤어요. 블로킹을 실패하면서 이번에는 명지대학교 득점입니다. 네, 아주 잘 때려줬어요. 지금 브로킹이 네. 성대 브로킹이 완전히 토벽에 쌓아줬는데 그것을 터치아웃으로 잘 때려줬습니다. 네, 2단 연결이 살짝 불안했지만 마무리는 돋보였습니다. 네, 명지대의 서브 뒤쪽에서 때려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라인 안쪽에 들어가는군요. 아, 네. 강우수 선수의 파이프 공격이 성공이 예. 되었는데요. 강우수 선수 1학년인데 아주 과감한 공격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강우수 선수의 타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네. 이 공격을 막기가 명지대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점프력이 굉장히 좋아요. 예. 성균관대 두 번째 서브 이번엔 강하게 넣어봅니다. 왼쪽으로 내줬습니다. 대각! 아, 좋아요. 라인 안쪽에 들어옵니다. 배성근 선수의 공격 성공. 네, 지금 파이프 공격처럼 아주 예. 강한 공격으로 때려줬는데 저렇게 크로스 안쪽으로 들어가는 잡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이번에는 진짜 막을 수 없는 곳에 배성근 선수가 성공을 시켰습니다. 배성근의 서브. 아, 서브에이스까지 배성근의 이 두 번 연속 득점. 네, 배성근 선수의 목적타 예. 아주 짧게 떨어지는 목적타로 서브를 때려줬습니다. 저렇게 서브를 때릴 때 미스를 예.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지금 서브는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그것이 득점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스코어 그렇습니다. 이제 7대6. 왼쪽으로 길게 내줬습니다. 대각 공격 막아내지 못합니다. 임성진 선수가 브로킹과 브로킹 사이를 보고 공격을 했습니다. 임성진 선수의 득점이 성공하면서 경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군요. 저렇게 브로킹을 예. 할 때는 사이드 쪽에는 브로킹하는 선수가 먼저 자리를 잘 잡아주어야만 센터에서 브로킹을 잘라갈 때 그렇게 네. 성공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네. 임성진 선수의 서브 범실이 나옵니다. 강우석 선수도 공격을 성공시키고 서브 범실하고 임성진 선수도 서브 범실하는 걸 보니까 네. 아직은 1학년다운 모습이 조금씩은 보여요. 아, 네, 그렇습니다. 예. 경기는 다시 8대7. 명지대의 서브. 리시브 살짝 흔들렸습니다. 후위 공격! 좋아요. 깔끔합니다. 직선 후위 공격에 통합니다.
이번에는 김준홍 선수군요. 네, 그렇습니다. 주 공격수 김준홍 선수가 하이퍼 공격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 초반이지만 1학년 선수들의 공격 성공률보다 지금 4학년 김준홍 선수의 공격이 이제 나왔어요. 네, 서브 에이스까지 성공시키는군요. 성균관대의 역전. 네. 박지훈 선수의 서브 에이스가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강하게 들어간 서브였습니다. 아, 명지대 좀 더 자세 낮추고 서브 리시브에 범실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지대가 리시브가 약한 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도 강하게 때려봅니다. 올려쳤고요. 연타. 아, 잘 때렸어요. 아웃입니다. 재치 있는 공격. 이어송 선수가 이번엔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네, 잘 때렸어요. 이효성 선수가 큰 키는 아니거든요. 예. 근데 손끝을 보고 아주 공격을 과감하게 잘 쳐냈습니다. 네, 이번에는 굉장히 터치아웃을 노리고 때린 공격이 성공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손준영 세터의 서브. 에이킥 성공합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속공 성공시키는 김정윤 선수입니다. 네, 지금 세터 네, 토스가 굉장히 짧게 A키로 들어갔죠. 예. 저럴 때는 공격 상대 브로킹이 잡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미리 손을 들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잡기 어려운 게 속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원중 선수의 서브. 2단 살짝 흔들렸어요. 연타. 아, 좋아요. 브로킹에 막혔습니다. 이번에는 김준홍이 블로킹을 해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명지대 선수의 공격이 공이 오른쪽에서 올라올 땐 좀 더 빠져서 공격을 해줘야지만 상대 코트 각이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좀 더 빠져서 공격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라인 바깥쪽에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아쉽게 서브 범실을 기록하는 이원중입니다. 지금 이원중 선수도 목적타 서브를 때렸는데 아쉽게 나갔네요. 네. 지금 성균관대는 리베로를 교체해주는군요. 명지대의 서브. 이어송이 강하게 때려봅니다. 아, 서브 에이스. 좋아요. 오늘 이어송 선수가 서브면 서브, 공격이면 공격 아주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명지대 같은 경우는 부족한 수비를 공격으로 메꾸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기세가 끝까지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속 게임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동점 상황. 이번엔 목적타 서브 짧게 가져갔어요. 왼쪽에서 때려봅니다. 라인. 아웃이나요? 이번에는 바깥쪽에 나갔다는 판정이군요. 네, 노터치로 나가는 스트레이트 아웃을 때렸습니다. 그래도 자신있게 때렸는데 아웃을 나왔는데 저렇게 스트레이트도 때려주고 크로스도 때려줘야지만 상대 브로킹이 많이 흔들리겠죠? 그렇습니다. 다시 명지대학교가 한 점 더 앞서갑니다. 12대 11. 목적타 서브. 속공! 티그 됐고요. 오른쪽에서 대각으로 때려봤지만 멀리 벗어납니다. 공격 범실. 네, 도고노 선수가 멀리 보고 라이트에서 때려줬는데 그게 손끝도 맞지 않고 나갔네요. 네, 이번에는 한번 맞거나 터치아웃이 되거나 빈 곳을 노려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강우석의 서브. 맥토스 왼쪽에서 대각! 좋아요. 라인 안쪽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저렇게 앞에 놓고 때려줘야지만 코트 안으로 들어갈 확률이 많은데 아까 같은 경우는 도건 선수가 좀 공을 머리 위 등지고 어깨 바깥으로 등지고 때렸기 때문에 좀 아웃이 나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실수를 본인이 직접 해결하는 모습. 오늘 경기를 굉장히 순조롭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맥토스 이후에 직선 공격 어택 커버 됐어요. 이번엔 왼쪽에서 밀어넣어 봅니다. 들어갑니다. 네, 재치 있는 공격에 성공합니다. 임성진. 네, 그렇습니다. 재치 있는 공격 페인트를 넣었는데 제가 강약을 잘 섞어서 지금 공격을 해주고 있는 임성진 선수입니다. 1학년인데 좀 되게 여유롭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성윤 선수의 서브. 왼쪽에서 좋아요. 재치 있는 공격 성균관대가 한번 해주니까 명지대도 해주는군요. 그렇죠. 꼭 강한 공격이라고 해서 2점 주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 강약을 섞어서 하는 것도 좋은 공격입니다. 지금은 의도적으로 터치아웃을 노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의도적으로 연타를 때리려다가 좀 빗맞았다 생각이 드는 그런 공격이었습니다. 네, 서브 범실이 나오면서 경기는 다시 동점이 되었습니다. 14대 14.
명지대 유중탁 감독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 끝까지 차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집중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네. 명지대 끝까지 좀 차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속공을 시도해봤는데요. 터치 아웃이 좋아요. 됩니다. 블럭아웃. 오늘 경기 첫 번째 속공을 성공시키는 명지대입니다. 네, 성대 브로킹이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속공은 좀 더 손목을 빨리 집어넣어줘야지만 예.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15대 14 배성근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강하게 때려봅니다. 왼쪽에서 대각 완전히 꽂혔습니다. 임성진 선수의 강력한 공격에 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성진 선수 올해도 청소년 대표팀에 지금 선발이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아주 좋은 공격을 하고 있는 임성진 선수입니다. 네, 오늘 경기에서 위원님께서 임성진 선수를 한번 지켜보면 재밌을 거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시작이 아주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백토스 1위의 직선 공격 블록 아웃입니다. 오늘 명지대학교의 기세도 만만치 않군요. 네, 그렇습니다. 끝까지 집중력은 아직까지 흐트러지지 않고 있는데 아까 유준탁 감독 선생님 말씀처럼 예. 감독 말씀처럼 좀 선수들이 집중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셨지 않았습니까? 네. 네, 끝까지 집중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명지대학교가 흐름을 타는 팀이라고 감독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그 흐름이 시작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성균관대가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준영 선수의 파이프 공격이었죠? 예. 양 팀이 지금 두 점 차 이상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동점이에요. 16대 16. 네. 성균관대와 명지대가 지금 득점으로 보면 성균대가 월등한 점수를 네. 하고 있어요. 근데 내려봅니다. 블럭 아웃이 됩니다. 이번엔 이어송 선수의 공격 성공인데요. 명지대가 오늘 공격 실패를 범실도 없고 공격 실패를 잘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오늘 명지대가 잘해주고 있어요. 네. 손준영 세터의 서브 강하게 때려보는데요. 라인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서브 범실 조금 욕심을 내봤습니다. 네 그래도 뭐 자신있게 때렸으니까 예. 네 명지대가 지금 자신감이 아주 좋거든요. 네. 성균관대학교의 서브 주장 이원중 세터가 준비합니다. 목적타 서브 살짝 흔들렸고 속공으로 연결 어택커버 됐습니다. 3단 연결 찬스볼이죠. 뒤쪽에서 대각 공격 살려냅니다. 이번에 반대편에서 때려봅니다. 또 어택커버가 됐습니다. 달려 들어가면서 때리는데요. 살렸습니다. 2단 공격 랠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넘어갔어요. 때립니다. 라인 안쪽에 들어옵니다. 네. 긴 랠리의 마침표는 성균관대가 찍었습니다. 이원준 선수가 속공으로 줄지는 몰랐는데 예. 백A를 성공시켰습니다. 재치 있는 백A 득점 성균관대가 다시 앞서 나갑니다. 18대 17. 오늘 명지대 디그가 너무 좋은데요. 네. 어택커버 디그 모든 게 잘 네. 되고 있습니다. 양팀. 목적타 서브 앞으로 내줬고 때려봅니다. 좋아요. 블록 아웃입니다. 이번에도 이어송입니다. 이어송 선수가 지금 의도적으로 터치 아웃을 시켰어요. 네. 네, 아주 잘 때렸던 공격이었습니다. 경기는 다시 원점 18대 18. 1세트부터 아주 불을 뿜고 있습니다. 네트 맞고 들어갔어요. 왼쪽으로 내줬고 직선 공격. 이번에는 네터치 범실이 선언이 되는군요. 네, 명지대의 네터치 범실입니다. 지금 명지대 선수들은 다소 아쉽다는 표정을 짓고 있지만 네, 성균관대가 득점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19대 18. 백토스 이후에 대각 공격. 좋아요.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도건우 선수가 성공을 시키는군요. 명지대의 주포 이어송 도건우가 연속 득점을 성공해냅니다. 다시 스코어는 원점. 8번 김재원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원포인트 서버로 김재원 선수가 들어왔는데요. 네. 목적타 성공했고요.
페인팅 이후에 공격 디그 됐습니다. 왼쪽에서 대각 블로킹 인정이 되었습니다. 네, 도건 선수가 정말 자신있게 때렸던 이번 공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김정윤 선수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김정윤 선수가 손목을 완전히 넣었어요. 네. 라이트에서 공격할 때 왼손잡이가 공격하는 그 폭이 훨씬 넓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예. 브로킹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근데 오늘 네. 잘해주고 있는데 브로킹 너무 잘해줬습니다. 네. 왼쪽에서 직선 디그 해냈습니다. 백토스 그리고 연타 바깥쪽으로 나갔다는 판정인가요? 인인가요? 지금은 터치 아웃이 선언이 됐는데요. 아 성균관대 득점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여기서 명지대가 작전 타임을 사용합니다. 그렇네요. 지금 예. 21대 19까지 한 번도 작전 타임이 없이 예. 이번 점수까지 왔는데 지금 명지대가 먼저 작전 타임을 불렀습니다. 지금 명지대학교에서 선수들이 상당히 판정이 살짝 아쉬운 모습을 보이니까 감독이 흐름을 끊어주려고 작전 타임을 불렀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지금 명지대 선수들이 지금까지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서브 리시브도 잘해주고 있고 공격도 굉장히 자신감 있는 그런 공격을 해주고 있어서 아주 오늘 경기를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코어도 그 말씀해주신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21대 19 매우 접전입니다. 두 번째 서브 이번에 오른쪽으로 때려봅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도건우의 공격 성공. 네, 잘 처리했어요. 지금 토스가 좀 얕고 네. 짧게 들어왔거든요. 예. 그것을 도건우 선수가 들어오면서 스트레이트 터치아웃을 아주 잘 처리해줬습니다. 네, 스코어는 이제 20대 21 한 점 차. 도건우의 서브입니다. 아, 대각 좋아요. 공격. 아, 디그 좋고요. 디그 됐습니다. 페인팅 이후에 공격! 블로킹 득점! 14번 배성근이 블로킹을 성공시킵니다. 아, 배성근 선수 정말 기분 좋겠어요. 지금 완블록으로 떨어진 예. 공격 아니겠습니까? 작전 타임 이후에 두 점을 바로 만회하면서 스코어는 이제 다시 동점입니다. 저렇게 블로킹으로 득점을 낼 때 정말 기분이 좋거든요. 그렇군요. 성균관대의 공격. 밀어넣기. 아! 여기에서 범실이 인정이 됐습니다. 네터치 범실. 아, 좀 안타깝네요. 네, 지금은 성균관대 공격도 좀 불안정했는데 여기서 명지대가 범실을 하고 말았네요. 명지대 브로킹이 욕심을 낸 거죠. 네. 욕심을 내다 보니까 예. 브로킹 네터치가 나왔습니다. 네, 스코어는 다시 역전 22대 21입니다. 명지대 선수가 이번 범실 없이 한번 네. 이번 세트를 끝까지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준홍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스코어 22대 21. 강하게 때려보는데 좋아요. 서브에 있습니다. 네, 김준홍 선수 아주 강한 서브 네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시속게임을 걸려놓는 김준홍의 서브 에이스. 스코어를 다시 두 점 차로 벌려놓습니다. 네, 그렇네요. 김준호 선수가 이번에 네. 서브를 정말 마음껏 때렸던 이번 서브였습니다. 성균관대를 세트를 가져가기 위해서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지금 유준탁 감독은 예. 이번 작전 타임 때 아마 좀 더 자세를 낮추고 서브 리시브 범실을 하지 않도록 격려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는 반대로 지금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서 마무리하고 싶겠죠. 예. 네. 지금 성균관대학교도 조금 당황스럽다고 생각할 거예요. 네. 명지대가 무섭게 지금 달려들고 있거든요. 성균관대가 크게 뭐 범실을 기록하거나 실수를 한 게 없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명지대의 수비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어택커브도 잘 되고요. 디그도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코어 23대 21, 두 점 차. 김준홍의 두 번째 서브. 이번에도 강하게! 속공 살려냈습니다. 다이렉트 킬 성공시킵니다. 네, 잘 처리했어요. 14번 배성근 선수가 성공을 시키면서 이제 다시 한 점 차 22대 23.
지금은 어떤 팀이 더 예. 집중력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번 세트가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1세트부터 되게 집중력 있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포인트 서버로 정다운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정다운의 서브. 아, 좀 불안했네요. 지금 살짝 불안했습니다. 연타 공격. 아. 성공시킵니다. 성균관대. 1학년 임성진 선수가 성공시키는군요. 네, 임성진 선수 정말 과감하게 때려주고 있어요. 저렇게 2단볼로 오는 거 네. 저렇게 과감하게 때리기 쉽지 않은데 1학년 선수가 저렇게 과감한 공격을 하고 있다니 참 우리나라 남자 배구의 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세트 스코어를 가져가서 힘이 좀 들어갔습니다. 서브 범실이 나오는군요. 아직은 그래도 새내기에 티가 나요. 네, 아, 좋은 공격을 성공시키고 네. 나서 서브를 하면 이렇게 힘이 들어갑니다. 근데 1학년이 대학 배구에 와서 저만큼 네. 한다는 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연결됐고요. 강우석이 때려봅니다. 아, 좋아요. 성균관대가 공격을 성공시키면서 1세트를 25-23 아주 접전인 경기를 가져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강우석 선수와 임성진 선수, 1학년 선수들의 오늘 공격이 굉장히 많았던 이번 세트인데 예. 명지대 또한 거기에 굴하지 않고 브로킹도 좋았고 네. 기구도 좋았던 이번 세트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임성진, 강우석, 김준홍 선수의 고른 활약으로 성균관대가 25-23으로 1세트를 가져갔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018 코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성균관대학교와 명지대학교의 경기 성균관대학교 수원체육관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1세트는 25-23 접전인 경기를 성균관대가 먼저 가져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명지대와 성균관대 처음 시작할 땐 지금 기록면에서는 성균관대가 월등하기 때문에 조금 오늘 경기가 쉽게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예. 명지대의 기세가 정말 대단하듯이 오늘 1세트 정말 재밌게 경기를 치렀습니다. 네, 양 팀의 선수들이 1세트부터 굉장히 집중력이 높은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딱히 범실도 나오지 않았고요. 랠리도 굉장히 길게 가져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명지대에서 디그가 다른 어떤 경기보다 제가 영상을 좀 많이 보고 왔는데 예. 명지대가 오늘 저렇게 디그를 많이 잘하는 경기는 오늘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명지대 정말 이를 악물고 오늘 경기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개막 이후에 3연패를 기록하다 보니까 첫스윙에 대한 간절함이 코트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유준타 감독의 얘기도 좀 아쉽게 3연패를 하고 있지만 예. 오늘은 좀 1승이라도 챙겨가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듯이 오늘 명지 선수들 한번 오늘 일을 한번 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성균관대 역시 강호답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쉽게 첫 승을 내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코트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성균관대학교는 골고루 선수들이 한 방을 때리는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네. 근데 명지대는 조금은 아쉽게 그 한 방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그래도 속공이나 디그에서 연결되는 그런 높은 볼을 잘 처리해주고 있어서 예. 오늘 명지대가 득점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성균관대는 지금 고른 득점 분포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모습이 2세트에도 유지될까 싶습니다. 2세트 시작됩니다. 때려보는데요. 이번에는 블로킹 성공합니다. 네, 블로킹 카바를 좀 공격 카바를 좀 더 적극적으로 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균관대가 첫 번째 득점을 2세트에서 가져갑니다. 먼저 앞서 나가는 성균관대 김준홍 선수의 두 번째 서브 백토스 그리고 연타 블로킹 또 한 번 성공시킵니다.
이번에는 10번 김정윤입니다. 네, 도건우 선수 한 번 더 생각하고 공격을 네. 했으면 좋겠어요. 라이트에서 계속 공이 올라가고 있는데 예. 책임지는 공격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원중의 세 번째 서브 A킥! 아, 좋은 디그입니다. 디그 성공했고요. 찬스 잡았던 명지대 이호송이 아. 때려봅니다. 블록킹 성공! 3연속 블록킹 성공이에요. 성균관대 아. 지금 명지대가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지금 계속 블록킹에서 걸리고 있는데요. 예. 명지대 좀 다른 플레이를 해봤으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전에 A킥 공격이 디그에 막혔던 게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아. 속공을 시도해보는데요. 라인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명지대가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네, 김동선 선수가 속공을 너무 가깝게 떴어요. 예. 예, 토스보다 너무 가깝게 떠서 공을 아웃을 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세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원중의 서브. 자, 커버하고요. 대각 이번에도 커버 됐고요. 자, 어택 커버 해주고요. 어택 커버 아. 이번에는 실패합니다. 블로킹 성공. 와, 지금 성균관대가 다 5득점을 블로킹만으로 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빠르게 작전 타임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지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성균관대학교가 블로킹을 5개 예. 연속 득점을 하고 있어요. 명지대가 서브 리시브에서 범실이 나오는 게 아닌데 예. 지금 계속해서 공격을 못 뚫고 있는 거는 세터가 좀 더 플레이를 다양한 플레이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떨까 예. 그 자리에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공격수가 좀 이동해서 때리는 공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지대가 1세트에는 공격 루트가 굉장히 잘 먹혀들었는데 마치 1세트를 마치고 작전 타임 이후에는 그 공격 루트마다 블로커들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거는 브로킹이 상대 공격수가 들어오는 것을 먼저 읽고 불킹하게 예. 좋은 위치에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면 공격을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것도 네. 예, 이번 점수를 끊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약간 불안했어요. 네, 밀어넣기. 이번에는 명지대가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드디어 첫 번째 득점을 가져가는 명지대학교. 김동선 선수가 속공을 예. 좀 더 빨리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12번 이호송 선수의 서브가 있었고요. 때려보는데요. 네, 블로킹 성공합니다. 네, 좋아요. 네, 네. 도건우 그렇게 선수의 블로킹이 성공하면서 한 점에 따라잡는 명지대. 네, 완블록으로 네. 블로킹을 성공했습니다. 1인 블로킹이 통하면 그것만큼 짜릿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짜릿합니다. 네. 이호송 선수의 두 번째 서브 강하게 때려봅니다. 아, 좋아요. 대각 공격 디그 됐고요. 블로킹 커버 때립니다. 이번엔 블로킹 성공하는 성균관대학교. 어택 커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예. 촘촘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블로킹이 걸리고 있는데 예. 어택 커버를 더 촘촘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계속 범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성균관대 강우석의 서브 왼쪽으로 내줬고 때려봅니다. 직선 공격 터치아웃입니다. 이번엔 14번 배성근 네, 배성근 선수가 성공을 시키는군요. 스코어 석점을 따라잡는 명지대 3대6입니다. 터치아웃이 되긴 했지만 성균관대의 오늘 블로킹 능력은 정말 대단하네요. 지금 2세트 들어서 예. 성균관대학교가 블로킹을 정말 촘촘하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김동선의 서브 연타. 살려냈고요. 왼쪽에서 밀어넣기. 하지만 이번에는 공격에 실패하면서 성균관대가 득점을 가져갔습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김정윤 선수가 네. 상대 배성훈 선수의 그 페인트를 미리 읽었어요. 네. 그래서 끝까지 브로킹하면 손을 집어넣네요. 네. 손쉽게 상대 페인팅을 막아내는 성균관대. 하지만 서브 범실이 나오는군요. 김정인의 서브 범실, 스코어는 4대7입니다. 이번 세트 서브 범실이 처음 나온 거죠? 네. 그만큼 양 팀의 집중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명지대의 서브. 여기서 토스를 하는 과정에서 명지대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네터치가 나옵니다. 네, 지금 토스가 예. 네 오바가 됐는데 네.
명지대가 조금 더 빨리 토스를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토스가 불안정한 것을 명지대가 욕심을 내서 다이렉트 킬을 시도해보려고 했는데요. 네터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강하게 때려봅니다. 네트 맞고 들어가는군요. 맥토스 이후에 직선 네. 공격 블록 아웃입니다. 네, 좋아요. 도건 선수 네. 파이프 공격 뒤에서 때려줬습니다. 파이프 공격을 성공시키는 도건우. 이제 스코어는 5대8입니다. 지금 명지대는 범실 없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강하게 때려보는데요. 살려냈고요. 왼쪽에서 후위 공격. 이번엔 라인 나가면서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배성근의 공격 성공. 지금 명지대 조성현 선수가 따라가면서 네. 센터 브로킹을 했어요. 레프트에 있는 이효성 선수가 좀 더 네. 빠르게 자리를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강우석 선수의 공격 성공이 있었습니다. 임성진의 서브 강하게 때려보는데요. 왼쪽으로 내줬고 연타 어택 커버 됐고요. 다시 한번 이효성 블럭 아웃입니다. 한 점을 따라잡는 명지대. 스코어는 이제 6대9입니다 네, 이효성 선수가 네. 공이 준비가 좀 늦었는데 그 끝까지 터치 아웃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효성의 터치 아웃을 유도한 공격 성공. 6대9 목적타 서브 들어갔고요. 빠른 속공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상대의 윗골을 찌르는 속공 성균관대가 성공시킵니다. 네, 지금 17번 김동선 선수의 머리를 맞고 나갔어요. 네. 지금 김동선 선수가 2m 2의 장신인데 예. 지금 브로킹이 떴는데 머리를 맞고 나간 지금 좀 아까운 그런 공 브로킹이었습니다. 네, 명지대 입장에선 다소 아쉬운 상황. 강하게 때려보는데 네트 맞고 들어갑니다. 서브에이스. 네, 행운의 점수입니다. 이번에는 1번 박지훈 선수가 서브에이스를 성공시켰습니다. 박지훈의 두 번째 서브. 지금 서브 리시브 할 때 저런 예. 경우가 종종 있을 때 끝까지 집중해서 서브 리시브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도 강하게 때려보는데요. 좋고요. 속공 커버 어택 커버 됐습니다. 왼쪽으로 내줬고 이여송이 때립니다. 다시 한번 어택 커버. 더 촘촘하게 커버 해줘야 돼요. 이여송의 두 번째 공격은 라인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긴 곳에 직선타를 노려봤는데 라인 바깥쪽으로 빠지는군요. 아, 잘 때렸어요. 지금 유여성 선수의 폼이 예. 크로스 폼이었는데 마지막 스냅을 스트레이트로 때리지 않았습니까? 네. 저렇게 되면 브로킹이 잡기가 어렵거든요. 예. 앞서 나가는 성균관대 서브를 강하게 때려봅니다. 에이소공! 디그 실패하면서 공격을 성공시키는 성균관대입니다. 스코어 13대6. 지금 성균관대학교가 B 예. 공격을 했는데 우리 이쪽 명지대에서 브로킹을 할 때 예. 상대 속공수를 놓치면 안 됩니다. 네. 네. 상대 속공으로 들어오는 공은 수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일단 브로킹을 일단 막아줘야 되는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도건우가 강하게 서브를 넣어봤는데요. 이번에는 네트를 넘지 못했습니다. 서브 범실. 지금 명지대 선수들 보면 네.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집중력이 조금은 흐트러지지 않았나 그런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좀만 더 집중 있게 공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성균관대는 이 기회를 노려야겠죠. 맥토스 이후에 공격을 깔끔하게 성공시키는 김준호. 흐름을 이어가는 성균관대 더블 스코어까지 벌려놓습니다. 14대7. 지금 이여성 선수가 공격수를 놓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노브락 상태로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거의 블로킹을 뜨지 못할 정도로 오픈 찬스가 제대로 이어졌습니다. 속공! 좋아요. 이번에는 성공시킵니다. 2m 2의 장신 김동선이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그렇습니다. 김동선 선수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명지대는 양쪽이 다 좀 키가 작습니다. 여기서 지금 서브를 하는 과정에서 이여성 선수가 라인을 밟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시 나오지 말아야 할 범실이 나왔습니다. 공을 너무 앞에다가 던졌기 예. 때문에 네. 성균관대 서브 뒤쪽으로 내줬고 대각 공격 라인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명지대 공격 범실.
2세트 들어서 명지대의 범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건호 선수의 공격이 자꾸만 예. 아웃이 나오고 있네요. 예. 다시 더블 스코어 강우석의 서브입니다. 리시브 흔들렸어요. 따라가야죠. 3단 연결 찬스 볼. 성균관대의 공격 백어택. 아, 좋고요. 이번에도 디그를 성공시킵니다. 강하게 때려봅니다. 하지만 블록 성공합니다. 그 자리에 김정윤이 떠 있었습니다. 오늘 성균관대는 2세트 들어서 블록킹 득점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거의 포인트의 절반을 블록킹 득점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명지대가 예. 성균관대학교가 블록킹 득점이 많다는 것은 명지대 공격수가 다양하지 못한다는 예. 거예요. 조금 더 다양한 플레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명지대 공격수들이 공격을 할 때 한 번 더 예. 생각하는 공격을 해야지만 그 블록킹을 뚫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성균관대학교의 블록킹이 참 촘촘하게 잘 들어오고 있어요. 예. 그것을 그대로 때린다면 다 블록킹이 아웃이 되는 득점을 이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공격수들이 때릴 때 터치아웃을 하든지 아니면 좀 페인트를 놓든지 좀 다양한 공격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 반면에 성균관대는 말씀해주신 대로 촘촘한 블로킹 라인을 이용해서 블로킹 득점을 성공시키고 그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대각 공격 디그 성공했고요. 후위에서 때려봅니다. 빈 곳에 찔러넣습니다. 강우석의 공격 성공. 강우석이 아주 센스 있는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타이밍이 안 맞은 것을 강우석은 코트 안에 어떻게든지 집어넣고 있습니다. 네. 강우석의 서브. 속공 밀어 넣었는데요. 대각으로 때려봅니다. 네, 이번에 블로킹 성공. 김동선의 블로킹이 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동선 선수가 지금 브로킹을 아주 타이밍을 무릎으로 아주 네. 정확하게 잡아줬습니다. 네, 11번 조성현 선수와 그리고 8번 김재환 선수가 지금 명지대는 들어왔습니다. 김재환의 서브 짧게 넣어줍니다. 한손 토스 이후에 강하게 때려보는데요. 디그 성공합니다. 백토스 디그 성공했고요. 뒤쪽에서 후위 공격! 아, 좋아요. 블로킹에 막혔습니다. 네, 임성진 선수가 좀 늦었어요. 후위 공격을 할 때 네. 위에 올라타면서 공격을 해줘야 되는데 공격이 다 내려와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네. 블로킹에 막혔습니다. 다시 돌아온 조성현이 블로킹을 성공시키면서 이제 스코어는 18대 10, 10대 18. 목적타 서브. 왼쪽에서 때립니다. 들어갑니다. 이번엔 임성진이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지금 임성진 선수가 공격을 할 때 예. 명지대의 완브로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네. 명지대 수비가 좀 더 크로스 쪽으로 빨리 들어가서 그 공을 킥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시 김동선 선수가 나가고 리베로가 들어왔습니다. 짧은 서브 네트 맞고 들어왔어요. 좋아요. 직선 라인을 크게 벗어납니다. 도건우의 공격 범실이 나옵니다. 도건우 배성근 선수가 이번에 배성근 선수네요. 네, 지금 네. 공격을 할 때 보면 어깨가 좀 더 빨리 빠져야 되는데 늦게 빠지니까 공격 네. 잠깐 아웃이 나가고 있습니다. 스코어 20대 10. 백토스 들어오면서 때립니다. 좋아요. 강하게 때려보는 도건우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아주 멋있게 공격을 예. 했습니다. 도건 네. 선수가 점프도 좋고 왼쪽 라이트에서 아주 좋은 그런 탑업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공격을 성공시켰던 도건우의 서브 스코어 11대 20. 때려봅니다. 살려냈고요. 3단으로 연결 성균관대의 찬스. 속공 성공시키는 성균관대. 아, 좋아요. 흐름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성균관대. 네. 다시 10점 차. 성균관 이원주 선수가 아주 예. 플레이를 재치 있게 했습니다. 라이트 빼줬다가 네. 다시 속공으로 이어지는 그런 공격을 플레이를 했습니다.
스코어 21-11 성균관대가 크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명지대 선수들이 상대 공격수를 놓치면 안 돼요. 지금 네. 자꾸 놓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의 서브 강하게 때려보는데요. 김준홍 왼쪽에서 공격 디그 성공합니다. 3단으로 연결이 될까요? 됐습니다. 빠른 에이소코. 와, 이것이 또 살아나는군요. 양팀의 랠리가 치열하게 전개됩니다. 성대의 찬스. 2단 용접. 좋아요. 이번에도 디그를 성공시킵니다. 집중해야 돼요. 집중. 연타. 아, 네. 여기에서 범실이 나오면서 공격을 성공시키는 명지대. 네, 지금 성대에서 네터치 범실이 나왔죠. 예. 치열하게 랠리가 이어지다가 아쉽게 범실로 랠리가 마무리되는 모습. 성지대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랠리가 네. 계속 이어질 때 어느 팀이 집중력이 좋은가에 따라서 득점이 나는 경우가 생기죠. 그렇습니다. 명지대의 서브 라인을 크게 벗어납니다. 정다운의 서브 범실. 다시 스코어는 22-12입니다 성균관대는 임성진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강하게 때립니다. 아, 좋아요. 다이렉트 킬. 좋고요. 살려낼 수 있을까요? 연타 공격. 성대도 살려냈습니다. 아, 블록 아웃이 되면서 성대가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강우성의 득점. 아주 강한 서브가 들어온 이후에 네. 성균관대학교 집중력을 떨어뜨리지 않고 예. 강옥수 선수의 득점으로 이어지네요. 스코어는 23-12 11점 차. 임성진의 두 번째 서브 이번에는 라인을 크게 벗어났습니다. 양팀의 성균관대 1학년 선수들이 오늘 좀 서브 범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학년 선수들이 서브 미스를 하면서도 네. 공격에서 포인트를 많이 내주고 있으니까 네. 예, 그만큼 예, 팀에서는 네, 저렇게 강옥수 선수가 예, 백에서도 그렇죠. 파이브 공격을 해주고 있고 네. 전위에서는 임성진 선수가 또 포인트를 해주고 있고 범실을 했다고 기죽지 않아요. 바로 그러니까요.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균관대가 세트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2단 연결 때려봅니다. 터치 아웃이 되면서 성균관대가 2세트도 가져갑니다. 스코어 25-13으로 이번에는 큰 스코어로 2세트를 가져가는 성균관대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2세트 성균관대학교의 브로킹이 예. 정말 좋았던 이번 세트였습니다. 명지대가 좀 더 공격 루트를 많이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성균관대학교는 이번 세트는 뭐 브로킹, 서브 리시브, 공격 어느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이번 세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2-0으로 성균관대가 세트 스코어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2018 코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성균관대학교와 명지대학교의 경기 성균관대학교 수원체육관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2세트는 성균관대가 25-13으로 아주 큰 스코어로 세트를 가져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2세트를 보면 성균관대학교가 브로킹이 7개나 나왔어요. 와, 정말 많이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세트에 7개나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성균관대학교 브로킹이 아주 많이 나왔던 2세트였습니다. 네. 네. 홈팀의 팬들이 많이 찾아주셨는데 1세트에서는 너무 접전이 이어지다 보니까 다소 걱정을 하는 모습이 아닌가 했지만 2세트에서 성균관대다운 모습을 보여주니까 지금 관중석에도 웃음꽃이 피고 있습니다. 네, 여유 있는 관람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명지대학교는 1세트에서 가져갔던 흐름을 2세트에서는 전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범실이 좀 많이 나왔던 이번 세트, 2세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번 세트는 명지대 선수들이 어떻게 이번 세트를 헤쳐나가는지를 한번 봐야 돼야 될 것 같습니다. 3세트를 준비하고 있는 양팀의 선수 2대0으로 성균관대가 먹고 앞서가고 있습니다. 손준영 세트에서 강하게 라인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아웃인가요? 네, 성균관대 공격 범실이 나오면서 명지대학교가 첫 번째 득점을 가져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균관대학교가 아웃을 때렸죠? 공격 범실을 해내면서 명지대학교가 첫 번째 득점을 가져갑니다. 네트 맞고 들어갔어요. 흔들렸지만 강우석이 살았어요. 이것을 3단으로 연결시킵니다. 네, 살렸네요. 백토스 이후에 왼쪽에서 하지만 1인 블로킹이 통합니다. 아, 네. 정말 1인 블로킹으로 파이프 공격을 막아낸 명지대입니다. 이호성 선수죠? 네, 이호성 선수가 블로킹 득점을 성공해내면서 2점 먼저 앞서가는 명지대. 어려운 공 디그가 몇 개 이어지면서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왼쪽에서 대각 공격 살려냈습니다. 아, 연타 깔끔하게 막히는군요. 김성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 도건호 선수가 네. 강타 이후에 연타로 때리려고 네. 준비를 했는데 그게 안 들어갔습니다. 패턴을 완벽하게 읽혔습니다. 김성윤 선수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김정윤 선수의 득점 성공. 이제 스코어는 1대2입니다. 밀어넣기 디그 살려냈습니다. 3단 연결해 줬고요. 명지대의 찬스 왼쪽에서 때립니다. 좋아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좋아요. 이효성 선수 지금 명지대 세터가 아주 지혜롭게 토스를 배분을 했습니다. 네, 명지대가 2세트와는 확실히 다른 공격 루트를 가져가면서 지금 3대1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어송의 서브 강하게 때려보는데요. 크게 벗어납니다. 이어송의 서브 범실이 나오면서 스코어는 2대3. 세터가 팀을 작전을 이끌어가는 게 세터 아니겠습니까? 네. 많은 생각과 많은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강우석의 서브 아. 서브에이스 성공시키는 강우석. 스코어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는 성균관대입니다. 강우석 선수는 인물도 좋아요. 네, 양팀의 그 1학년 선수 임성진 선수, 강우석 선수가 정말 네. 인물도 좋습니다. 그래서 네. SNS에 팬들을 그 팔로워 그렇게 많다 하더라고요. 팬들이 벌써부터 그렇게 팬들이거든요. 새내기들이 팬들이 정말 아주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도건우 선수의 공격 범실이 나왔습니다. 네, 성균관대 서브 왼쪽에서 공격하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김정윤의 블로킹 득점. 아, 지금 공격에서 범실이 나온 것 같죠? 네, 네트에다가 그냥 때렸어요. 아, 네트에 걸려버렸군요. 네, 네트에 그냥 때렸어요. 네, 강우석의 세 번째 서브입니다. 어느새 스코어는 5대3. 왼쪽으로 길게 내줬고 대각 공격. 이번에는 블로킹을 정확히 먹혀들었습니다. 김정윤의 블로킹 득점. 다시 성균관대학교의 블로킹이 살아나기 시작한 건가요? 오늘 성균관대는 진짜 블로킹의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오늘 성균관대학교 블로킹이 잘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네. 강우석의 네 번째 서브
빠르게 밀어 넣어봤는데요. 디그 되었어요. 연타! 아, 잘 처리했어요. 김준호 선수. 맞고 코트 안으로 들어오는군요. 김정윤이 공격까지 성공시킵니다. 어렵게 이어진 2단공이었는데 네. 김준호 선수가 끝까지 스냅을 줘갖고 네. 네, 성공을 시켰습니다. 상대의 블로커에 맞고 감아서 레트 코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결국 작전 타임을 요청하는군요. 이번에도 명지대학교가 시작은 좋았으나 성균관대가 빠르게 그 흐름을 끊고 결국 스코어를 7-3으로 벌려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명지대 선수들이 처음에 좋게 나갔는데 예. 성균관대학교의 브로킹에 또 막히면서 점수를 많이 잃고 있습니다. 성균관대는 확실히 오늘 블로킹을 기반한 득점 루트를 갖추고 흐름을 본인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처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명지대가 예. 브로킹으로 좀 오늘 경기를 좀 쉽게 이겨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 반대로 오늘 성균관대학교가 브로킹 득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7-3 앞서 나가고 있는 성균관대의 서브 살짝 흔들렸어요. 뒤쪽에서 들어오면서 때려봤지만 그 자리를 이번에도 김정윤 선수가 지키고 있습니다. 김정윤이 이번 세트에만 벌써 3개째 블로킹을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아, 명지대 선수가 공격을 할 때 예. 2단볼로 올 때는 좀 한 번 더 생각해서 공격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자꾸만 하게 되는데요. 예. 좀 다른 생각을 한 번만 더 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도건우 선수가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성균관대학교가 지금 브로킹 타이밍을 굉장히 잘 맞추고 있어요. 무릎을 그렇죠. 써서 그러다 보니까 상대의 공격 그 패턴을 다 읽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격을 할 때 뭐 크로스를 때리던 스트레이트 때리던 손목을 한 번만 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선의 서브 라인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명지대의 서브 범실. 지금은 범실이 나오지 말아야 할 상황에서 또 한 번 범실이 나왔습니다. 명지대 끝까지 한번 화이팅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정윤의 서브 좋고요. 왼쪽으로 내줬고요. 연타 디그 성공합니다. 백토스 이후에 대각 공격 맞고 나갑니다. 네, 이원중 선수의 그 네. 세타 플레이가 떨어진 볼을 백으로 아주 토스를 잘해줬어요. 아, 오늘 정말 이원중 세터의 이 네. 볼 배급이 정말 주요하고 네. 있습니다. 네, 좋아요. 예. 백토스 이후에 뒤쪽에서 때려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여기서 범실이 나오는군요. 아, 이원중 선수의 예. 센터라인 침범이 나왔네요. 네, 라인 침범 범실이 나오면서 아쉽게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던 성균관대 스코어는 5-10입니다. 점수가 앞서가니까 아주 많은 플레이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명지대에서도 서브 범실이 나오면서 범실을 한 차례 주고받는 양 팀의 선수들 스코어는 이게 11-5입니다. 명지대 선수 서브 리시브부터 네. 다시 한번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홍의 서브 강하게 때려보는데요. 네트를 넘지 못했습니다. 서브 범실. 스코어는 6-10의 5점 차. 명지대는 배성근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배성근이 강하게 때려보는데 이번에도 네트를 넘지 못했습니다. 서브 범실이 한 차례 더 나오면서 스코어는 이제 12-6입니다. 네, 상대 서로가 서브 범실을 하나씩 주고받습니다. 네. 성균관대는 리베로를 교체해주는군요. 조용석이 나가고 이지율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강하게 때려봅니다. 백토스 이후에 후위 공격! 아, 좋아요. 파이프 공격! 디그 해내지 못했습니다. 네, 도건우 선수 후위에서 아주 강한 예. 공격을 해줬습니다. 아, 이주일 선수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워낙 강력해서 결국 맞고 나갔습니다. 스코어는 7-12. 다시 5점 차. 이번에 이원영 선수가 어떤 플레이를 하는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홍성현의 서브 에이스!
네. 빈 곳을 정확하게 찌른 조성현의 서브에이스가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목적타로 때린 짧은 서브였는데 네. 그게 득점으로 연결되네요. 서브에이스가 나오면서 이제 스코어는 8-12 넉점 차. 조성현의 두 번째 서브 짧았습니다. 리시브 살짝 불안했고요. 강우석이 때려봅니다. 아, 안 넘어갔나요? 여기서 네. 네, 지금은 명지대 네, 명지대 공격 성공으로 아, 명지대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네, 강우석 선수가 네. 볼을 넘기지 못했어요. 예. 스코어는 9-12 이제 석점 차. 조성현의 세 번째 서브. 목적타 서브 들어갔고요. 다이렉트 킥! 터치 네. 아웃입니다. 좋아요. 지금 서브 리시브가 좀 불안하죠? 예. 지금 조성현의 서브가 굉장히 목적타 서브가 계속해서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강하게 들어오는 공은 예. 아닌데 예. 지금 성균관 대학교에서 그 목적타 서브에 대한 그 리시브가 반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캐치한 성균관대 벤치 바로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저렇게 목적타 서브가 들어올 때는 마지막까지 공을 밀어줘야 돼요. 네. 왜냐하면 대구만 있으면 튀어나가거나 정확하게 올라가지 않으니까 약하게 오는 볼은 좀 더 끝까지 언더 자세를 취해서 예. 끝까지 세트한테 줘야 됩니다. 이 세트에서 물론 성균관대 블로킹에 막힌 것도 있었지만 명지대의 경우는 서브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네. 부분을 지금 조성현 선수가 3세트에 만회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명지대가 한번 여기서 잡고 올라가는 득점이 될지 한번 네. 지켜보겠습니다. 조성현의 네 번째 서브 스코어는 12-10 9점 차. 이번에도 목적타 아. 서브 라인 이번엔 바깥쪽으로 나가는군요. 과감한 시도를 해봤지만 라인을 살짝 벗어났습니다. 저렇게 작전 타임 이후에 서브를 때릴 때는 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성균관대 13-10으로 앞서갑니다. 박차수의 서브 직선 아, 공격 좋아요. 이번에는 터치 아웃이 됩니다. 플러가 공격을 성공시키면서 다시 두 점차 11-13. 이효성 선수가 아주 재치있는 예. 터치아웃을 시켰습니다. 터치아웃을 노린 플레이 정확하게 통했습니다. 두 점 뒤져있는 명지대의 서브 강하게 때려보는데요. 왼쪽에서 연타 디그 성공해냈습니다. 아 좋아요. 백토스 이후에 대각 공격 블록 아웃입니다. 도건우의 득점. 네, 도건우 선수가 스트레이트 쪽으로 손끝을 보고 네. 스트레이트 아웃을 쳐낸 그런 득점입니다. 어느새 한 점 차까지 따라잡았습니다. 스코어는 이제 12-13. 손준영의 서브 강하게. 아, 명진의 찬스예요. 다이렉트 킬 시도 디그에 냈습니다. 좀 더 집중. 다시 한번 다이렉트 킬. 이번엔 라인 안쪽에 떨어집니다. 아 아까워요. 지금 명지대 선수 네. 서브 성균관대학교의 서브 리시브가 오버가 예. 됐는데 그것을 예. 바로 처리해줬으면 오히려 손쉽게 득점으로 연결됐을 텐데 예. 아 그게 좀 아쉽습니다. 오히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균관대는 다이렉트 킬로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었어요. 14-12 앞서 있는 상황. 리시브 살짝 토스도 조금 불안했습니다. 연타로 성균관대의 찬스. 왼쪽에서 때립니다. 살았어요. 디그 해냈고요. 3단으로 연결. 성균관대의 찬스가 다시 한번 이어집니다. 직선 공격. 라인 나갑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성균관대 김준홍의 득점입니다. 네, 지금 명지대의 김동선 선수가 예. 센터브루킹에서 이원정 선수의 상대 이원정 선수의 그 토스를 읽지를 네. 못했어요. 네. 그래서 두 번이나 지금 완블록을 내줬거든요. 예. 주장 이원중의 서브. 아 여기서 또 범실이 나오는군요. 네, 이원중 선수의 라인 침범입니다. 네, 라인 네. 침범한 범실이 나옵니다. 아 이원중 선수가 오늘 라인 침범 범실이 벌써 서브하면서 두 개째 있습니다. 스코어는 13-15 두 점 차. 이효성의 강한 서브. 좋아요. 리시브 흔들렸습니다. 살려내는군요. 3단 연결. 명지대 찬스. 더 줘야 돼요. 뒤쪽에서 때려보는데요. 블록 아웃입니다. 도건우의 득점 성공.
네, 김준호 선수의 네. 예, 완브록의 터치 아웃을 시도했어요. 이번엔 도건우가 공격을 성공시키면서 다시 한 점 차 14대 15. 이어송의 두 번째 서브은 이번에도 강하게 때려봅니다. 왼쪽으로 내줬고 대각. 이번에는 라인을 그대로 나갔다는 판정, 맞지 않았다는 판정입니다. 공격 범실이 나오는군요. 김준호 선수 어깨 힘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스코어가 예. 동쪽으로 가다 보니까 예. 김준호 선수가 좀 욕심을 내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느새 동점이 됐습니다. 15대 15. 이번엔 짧게 에이스 좋아요. 깔끔합니다. 김정윤의 속공 성공. 네, 김정훈의 백 A 네. 아주 깔끔하게 시원하게 들어갔습니다. 백 A 득점이 성공하면서 성균관대가 다시 앞서갑니다. 16대 15. 목적타 서브 왼쪽으로 내줬습니다. 직선 공격. 네, 디그 성공. 연타 명지대 찬스. 왼쪽으로 내줬고요. 좀 흔들렸어요 공격이. 붙었어요. 밀어 넣어봤지만 블로킹에 막혔고요. 2단 연결 때립니다. 라인 터치 맞고 나갔다는 판정. 명지대가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아, 좀 저는 아웃인 줄 알았는데 예. 터치 아웃이 됐군요. 명지대 블로커에 맞고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다시 동점. 스코어는 16대 16. 원포인트 서버 김재환이 들어와서 서브를 준비합니다. 속공! 아웃인가요? 네, 빈 곳에 꽂아넣으려고 했지만 라인 바깥쪽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다시 명지대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17대 16. 아, 네, 지금 속공을 아주 정말 네. 과감하게 때렸는데 너무 많이 틀었어요. 패스 쪽으로. 예. 그렇군요. 서브 범실이 여기서 나옵니다. 김재환의 서브 범실. 김재환은 자신의 임무를 마치고 다시 리베로가 들어왔습니다. 김정윤 선수가 속공을 예. 때릴 때 안쪽과 바깥쪽을 다 쓰면서 지금 공격을 해주고 있는데 예. 네, 과감한 공격 좋습니다. 목적타 서브 성공했고요. 돌아 들어와서 때려봤는데 어택 커버 됐습니다. 3단으로 넘겼어요. 성대의 찬스 뒤쪽으로 내줬습니다. 때려봅니다. 아, 살았어요. 디그 성공이 될까요? 연결됩니다. 양 팀의 집중력 있는 모습. 아, 후위 공격. 하지만 그 전에 블로킹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배성근의 블로킹 득점. 지금은 성대의 공격이 완전히 읽혔습니다. 네. 때릴 때 블로커가 그 자리를 정확하게 지키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완무록 손을 길게 뻗어서 그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네. 왼쪽에서 임성진의 공격. 이번에는 공격에 성공합니다. 아, 저거 수비로 잡아줄 수 있었고 예. 또한 브로킹할 때 손목을 좀 더 빨리 깊게 집어넣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양 팀이 치열하게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다시 동점 18대 18. 지금 성균관대학교가 플레이가 굉장히 약게 가고 있는 플레이입니다. 네. 후위에서 연타 디그 됐고요. 임성진이 때립니다. 블록 아웃입니다. 임성진의 두 번 연속 득점. 지금 이원중 선수의 토스가 B와 B 다음으로 예. 이어지는 토스가 약게 가고 있습니다. 레프트로 네. 가는 토스가 그러다 보니까 강우석 선수가 그 자리에서 점프를 때려도 충분히 때릴 수 있는 강타가 나오는 거죠. 예, 그렇군요. 19대 18로 앞선 상황에서 벤치에 작전 타임이 요청이 됐습니다. 양 팀이 3세트 들어서 다시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속 게임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명지대가 3세트 들어와서 초반에는 점수 차이가 예. 많이 나서 이번 세트 그냥 지나가나 했는데 예. 끝까지 지금 점수 차이를 좁혀가면서 게임을 아주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워낙 성대의 블로커를 뛰는 선수들이 그 자리를 정확하게 위치하고 있으니까 명지대가 공격 루트를 변화하는 모습이 느껴져요. 아, 네, 그렇습니다.
성대 또한 예. 이원중 선수의 토스웍을 자세히 보시면 되게 예. 얕게 가는 그런 플레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재밌다고 재밌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명지대 공격 성공시킵니다. 불안했던 리시버 하지만 마무리를 배성근 선수가 성공시키는군요. 배성 선수 지금 투브럭인데 예. 크로스 쪽으로 아주 깊게 득점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네. 명지대학교는 원포인트 서버 정다운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정다운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19대 19 목적타 서브 속공! 좋아요. 타점이 굉장히 높았어요. 박찬수 선수의 속공 성공. 깜짝 놀랐어요. 네. 블로커보다 압도적인 서저트 점프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찬수 선수가 키가 굉장히 크죠? 예, 2m 2의 장신이에요. 아, 네. 근데 속공을 굉장히 예. 네, 높은 타점에서 때렸습니다. 정말 압도적인 타점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브루킹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죠. 때립니다. 디그 성공했고요. 여기서 후위 공격 살려내지 못합니다. 성대가 공격을 성공시켰습니다. 그 전에 이지율 선수의 디그가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지율 선수가 브루킹 예. 양쪽 크로스 쪽을 완전히 가서 디그를 했습니다. 네. 지금 박찬수 선수가 너무 따라가는 것 같아요. 예. 네, 센터가 브루킹을. 좋아요. 라인 바깥쪽으로 아쉽게 나가는군요. 임성진의 공격 범실. 멋진 디그를 보여줬던 이지율 선수가 나가고 다시 조용석 리베로가 투입됩니다. 스코어는 21대 19, 두 점 차. 리시브 살짝 흔들렸지만 마무리를 성공시키는 강우석. 직선타가 완전히 꽂혔습니다. 지금 좀 전에 있었던 박찬수 선수의 속공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지금 레프트의 브루킹 따라가는 게 늦었어요. 예. 그러니까 강우석 선수가 거의 완브로에 놓고 공격을 하듯이 공격을 네. 쉽게 했습니다. 손쉽게 직선타를 성공시키는 강우석. 강우석의 공격 성공이 있었고요. 스코어는 22대 20. 서브 짧게 넣었습니다. 왼쪽에서 대각! 아웃인가요? 네, 블럭 아웃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 점 차. 21대 22가 됩니다. 3세트를 반드시 따내겠다는 양 팀의 의지가 보입니다. 지금 명진에 좀만 더 집중하면 이번 네. 세트 따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서브 네, 범실을 했네요. 아쉽게 손주정 세터의 서브 범실이 나옵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에서 네. 좀 아쉽습니다. 23대 21, 두 점 앞서 있습니다. 주장 이원중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서브 에이스 이원중! 네, 백라이트 깊숙한 곳으로 서브를 넣어서 포인트로 예. 연결했습니다. 오늘 경기 게임 포인트를 가져가는 이원중의 서브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 경기까지 단 한 점이 남아있는 청경관대. 이원중의 목적타 서브. 백토스 이후에 밀어넣기. 블로킹! 득점을 성공시키는 성균관대. 오늘 경기 3세트마저도 성균관대가 25대 21로 가져가면서 세트 스코어 3대 0. 성대 완승. 성대가 홈 경기장에서 완승을 거두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성대가 오늘 경기로 3대 0의 승리를 이끌었던 오늘 경기였습니다. 그거 반해서 명지대도 처음에 걱정했던 것보다 굉장히 좋은 그런 경기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네. 네, 다음 경기에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명지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경기 25대 21로 3세트마저 가져가면서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홈팀 성균관대학교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오늘의 승장 성균관대 감독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성균관대학교와 명지대학교 경기가 3-0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명지대학교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던 오늘 경기였고요. 명지대학교가 다음 경기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해보고 오늘 성균관대학교는 3-0 승리를 거뒀고 다음 경기에도 또 승리를 이어갈지도 기대해볼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아, 네, 지금 승리한 성균관대학교 감독 선수와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균관대학교의 1학년 선수인 임성진 선수와 강우석 선수, 지금 주니어 청소년 대표로 선발이 됐다고 합니다. 네, 오늘 강우석 선수의 인터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 승리의 주역 성균관대학교 강우석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경기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경기 3-0으로 완승을 거두긴 했지만 생각보다 명지대의 수비가 견고했습니다. 그것을 뚫어내기 위해서 공격이 굉장히 빛을 발했는데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셨나요? 그냥 그렇게 중점을 준 게 아니라 그냥 형들이 카바를 들어갈 테니까 자신 있게 때리라고 해서 자신 있게 때려서 부인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서브 범실같이 잔실수가 조금 있었지만 전혀 기죽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하고 성공까지 시키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 경기 어떤 부분에 비중을 두고 임했었는지 궁금합니다. 좀 공격보다는 캐치에 좀 더 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경기를 3-0으로 가져가면서 이제 리그 3승 1패로 상위권으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리그 목표와 팬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리그 목표는 당연히 우승이라고 생각하고 팬 여러분은 제가 항상 응원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승리 굉장히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강우석 선수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 경기 2018 쿠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성균관대학교와 명지대학교의 경기 성균관대학교가 3-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성균관대학교가 홈에서 3-0 완승을 거뒀던 오늘 경기였는데 명지대는 또한 투지가 돋보였던 오늘 경기였습니다. 다음 경기 기대해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기 2018 대학배구 유리그 성균관대학교와 명지대학교의 경기는 성균관대학교가 3-0 세트스코어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여기는 성균관대학교 수원체육관이고요. 저는 캐스터 장용철, 그리고 도움 말씀에는 김성민 해설위원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